자, 이건 부형이죠. 뭉합과 닮았죠. 그래서 같은 뭐 속식물이로 보면 됩니다. 부형. 자, 미국 부형이라고 하는 건 부형이고.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샤스타 돼지입니다. 샤스타 돼지. 거의 초여름. 여름이 다 돼서 꽃이 피죠. 마가렛 돼지와는 다르죠. 마가렛 돼지는 키가 낮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꽃이 피는데, 꽃 크기도 마가렛 돼지는 작고, 훨씬 크고, 초여름에 피는 숙건초. 마가렛 돼지는 우리나라 1년초로 이용합니다. 주로. 1년초. 이 애는 숙건초죠. 여기 노지 활동 잘 됩니다. 자, 수련이 나오네. 연못이 있다면은 이걸 안 심을 수가 없겠죠. 연못 정원의 필수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수련이다. 근데 참고로 수련할 때 숫자는 물 숫자가 아니고 잠잘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후 한 서너 시가 되면요 꽃잎을 다 닫아 버려요.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 뜨면 다시 잎을 꽃잎을 열고, 그래서 수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로 보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관리 특징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온대 수련이냐 열대 수련이냐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온대 수련은 우리나라에서 노지 월동이 돼요. 가을에 안 캐도 그냥 무슨 놔둬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열대 수련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을에 월동 준비하면서 캐가지고 실내에서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봄에 다시 심어준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련. 자, 이거는 나중에 방송에서 빼야 되겠다. 이거는. 자, 이거는 가시연은 이도 크게 자라는데 우리나라 그 토종 식물이죠. 잎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죠. 올라오지고 얘는 빅토리아 수련. 저 아마존 강에서 자라는 식물인데요. 빅토리아 수련인데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이거 키우는 데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디요? 아, 시흥시대입니다. 아, 그럼 굳이 신부대학에 안 오셔도 되겠네요. 우리 신부대 식물은 또 한 2년 전부터 성공했어요. 이게 키우면서 꽃도 피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큼 크다. 최대, 이론적으로 2m가, 자생적인 2m 자란답니다. 이 폭이. 그리고 잎이 상당히 두꺼워요. 따라서 이런 애들이 올라가도 받쳐줄 정도의 부력이 생긴다. 로 보는 건데, 꽃도 금지하게 핍니다. 단 수명이 오래 못 가요. 한 3일 내지 4일 정도 끝나죠. 네, 밤에. 그죠. 밤에 피죠. 자, 빅토리아 수련이고, 이것도 우리 정원이 있으면은 뭐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수호초. 수호초인데 특징이 뭐냐? 상록성입니다. 중부 지방에서도 노지 월동이 되는 상록성 지피 식물로 많이 이용하는 수호초. 요즘 하얀 꽃이 좀 피기도 하죠. 하얀색 꽃이. 관상 가치가 높진 않지만은 수호초라는 거 상록성이고요. 그 다음에 실유카입니다. 실유카. 여러분들 이거 정원이, 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심어 보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멋있어요. 비 올 때 이게 한 5월, 6월, 6월 초? 5월 정도 좀 피는데, 비 올 때 보면요. 정원에 샹들리에를 싹 키워놓은 것입니다. 이 모양이 샹들리에잖아요. 그죠? 샹들리에. 멋있어요. 정원의 한 구석을, 어두운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실류카 좋고요. 이 실류카를 제가 이제 간혹가다의 분당 옆에 그 주말에 등산을 하는데, 산속에 그 산소 주변에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고인께서도 평소에 실류카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셨겠구나 추측이 되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의미는 이 산속에서도 겨울을 날 수 있다. 즉, 내한성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록 뭐 분당이긴 하지만 분당 옆에 산이에요. 산속이에요. 산속에 이렇게 월동이 충분히 가능하더라. 추위에 강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실류카가 있고. 자,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 에키나시아. 에키나시아. 뭐 우리나라 이름이 다른 게 있는데 뭐 다른 거 헷갈리고 하니까 영어로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키나시아. 우리나라 한여름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죽지 않고 꿋꿋하게 꽃을 잘 피워줍니다. 에키나시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은 너무 가혹하다. 누구에게? 가든에게. 우리나라 가든의 최대의 점 여름이에요. 너무 온도가 높고 또 뭐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서 습해요. 그래서 고온 타서 많은 꽃들에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에키나시아 잘 꿋꿋하게 잘 견디면서 꽃도 잘 피워주는, 물론 자생지에서는 약용식물이고 심장병 등등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약용식물로.
자, 에키나시아라는 거. 자, 에키나시아 종류고요. 그 다음에 제라늄이 나오네요. 흔히 많이 보는 거죠. 뭐 댁에서 베란다도 키우고 주변에도 많이 키우시죠. 물론 온실에서는 얘는 숙건초이고, 그러나 이 노지에 정원에 심었다면은 1년초로 이용되겠죠. 그래서 지금쯤 정도 심어서 심어가지고 가을에 서리 올 때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유럽에 특히 북유럽 쪽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창문에다가 제라늄을 심어서 심어 놓으니까 이 건물도 보기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 거리도 관광객들 대상으로 서비스가 되고 손님이 더 오게 되고,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 제라늄도 입혀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해충, 벌레를 막아준다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해충 방제용 윈도 창가 식물로 구문초. 구문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따로 팔아요. 그것도 이 제라늄 한 종류입니다. 구문초라는 게, 구문초라는 게 있죠. 냄새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해충 방제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참 보기 좋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꽃이 이렇게 안 피어요.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요. 자, 이 제라늄은 고온이 되면은 꽃눈이 안 생겨요. 많이 녹아버리고 꽃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여름에는 꽃이 안 피어요. 일부 피는 게 좀 있다 그러는데, 뭐, 별로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야 돼요. 이 상태로 그 7월, 8월 달 거의 이 상태에 있다가 8월, 15일쯤 되면, 8월 중순쯤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기온이 굉장히 바뀌어요. 낮에는 뭐 한낮하고 똑같이 듣지만은, 그 한여름하고 같지만은 밤, 아침, 저녁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해가지고 9월 달부터 다시 피기 시작해요. 했다가 가을에, 겨울에 설이 맞으면은 얼어서 죽어버리죠. 하여튼 제라늄, 뭐 온실에서는 숙건초로 계속 키울 수 있고, 노지에서는 1년초로 이용하고, 그냥 우리나라 여름철 더울 때는 잘 안 핀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는 물이 잘 빠지도록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비교적 잘 견딘다 라는 얘기죠. 자, 플록서가 나오네요. 플록서. 자, 플록서. 어떤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정원에서 뭐 많이 이용하는 숙건 플록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요, 여름에. 자, 숙건 플록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티소스 테기아라고 되어 있고, 가로 속에 꽃, 범의 꼬리라고 되어 있죠. 같은 종류입니다. 이것도 한번 심어 놓으면요, 지가 잘 알아서 번져 나가요. 그 생명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죽지도 않고, 뭐, 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시골, 요즘에 가는 시골 가보면 이런 식으로 시골마다 곳곳에 이게 꽃이, 여름에 꽃이 피더라고요. 튼튼하고, 뭐, 병해충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볼만 해요. 피소스 테기아, 꽃, 범의 꼬리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우리 숙건초에서, 아까는 도입종을 받고, 지금 이제, 야생화 또는 자생식물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자생식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약 600종 정도는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상가치가 높다. 그런 뜻입니다. 또 생산도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10가지를 꼽으려면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 데이터는 상당히 옛날 데이터예요. 옛날 데이터이기는 하지만은 계속 비슷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심을까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순위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벌개미치라는 게 있죠. 식물 이름 뒤에 사진 나오지만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국화과 식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절초. 그래서 여기도 없지만은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구절초, 벌개미치 또는 쑥부쟁이 그런 것도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들국화랑 들국화. 그래서 들국화라는 식물은 없어요. 없고 가을에 상가들에 피는 국화류, 국화 종류를 다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들국화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가 구절초, 쑥부쟁이, 벌개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들국화의 한 종류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 많이 심는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꽃창포, 붓꽃, 흰붓꽃, 노란꽃창포, 이게 다 비슷한 종류예요. 같은 종류예요.
이런 것들은 다 통틀어서 영어로 아이리스, 아이리스라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창포, 붓고, 흰붓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조경용으로, 정원용으로 엄청나게 생산하고 심고 있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비추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옥자막하고 둘이 묶어야 돼요. 비비추 옥자막. 이것도 정말로 정원식물로 빠질 수 없는,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원을 만든다. 100% 쓰게 돼 있어요. 이 둘이는. 100%. 워낙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잘 되고 땡볕, 양지에서도 잘 되고 또 땅이 어느 정도 좀 뭐 척박이도 되고 비료가 있어도 좋고 수분이 좀 있어도 좋고 메말라도 좋고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필수 식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영어로 호스타라는 호스타, H-O-S-T-A, 호스타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정원 관련 책 코너, 책을 파는 데를 뭐라 그래요? 서점. 서점에 와서, 서점에 정원 관련 코너에 가보면요. 호스타에 관한 책이 막 수십 권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정원 식물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명문동도 정말로 정원에 빠질 수 없는, 어디나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공원에 가보세요. 명문동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원추리가 남은데, 원추리도 뭐, 봄에는 나물도 먹지만은 초여름에 꽃이 멋있게 피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왜 얘들은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될까? 뭘까요? 네. 자, 그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디서나 잘 자란다. 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자 발생이 거의 안 생긴다. 실제로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조경회사에서 하자 발생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이 어디서나 잘 자란다. 진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상 가치가 어때요? 다 높다. 다 뭐 쉽게 말해서 예쁘다. 또는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잘 자라고. 예쁘고. 키우기 편하고. 뭐 안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들이다. 응, 하고. 참고로 뭐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옥자마 종류, 그 다음에 명문동 이런 것들은 제 별명을 붙여줬어요. 별명 전천후 식물이다. 전천후다. 어디에 심은 끄떡없다. 잘 자란다. 정말로 괜찮은 식물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사진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개미치, 예, 개미치라고 합니다. 개미치. 벌개미치와 다르게 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뒤에 나오고요. 자, 개미치. 되게 키가 큽니다. 좀 잘못하면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또 햇볕이 좋고 잘 자라면 안 쓰러지는데. 자, 키가 큰 개미치. 구절초입니다. 친숙하죠. 구절 아홉 마디나 되죠. 봄에 싹이 나와서 아홉 마디까지 자라서 꽃이 핀다라는 뜻도 있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 음력으로 9월 9일 구가 두 번 겹치는 구절 에 꽃이 핀다. 그래서 구조초라 이런 다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죠. 핑크도 진한 것부터 해서 연한 거, 또는 흰색. 다양한, 키가 큰 거잖아.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핑크빛 구조초 있죠. 전체가 다 구조초인데. 있고, 여기 보시면은 서흥 구조초, 또는 낙동 구조초, 뭐 이런 데 비교적 약간 분홍색이 있고, 산 구조초, 뭐 한라 구조초. 근데 한라 구조초는 뒤에 보는 것처럼, 이거 뭐 사진이면 다 제가 간혹 가다 이거 좀 주시면 안 되냐고, 파일을. 제가 못 드리거든요. 사진이 다 제 사진이 아니고, 반 이상은, 3분의 1, 반 정도는 다 인터넷 사진이에요. 이게 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드려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록이 있거든요. 목록 보고, 정말로 공부, 하나 찾아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 사진인데, 구조초죠. 이런 식으로 군락이죠. 이거는 또 구조초인데, 키가요. 이건 얘는 한라고 했는데, 키가 이만밖에 안 자라요. 키가. 구조초인데. 한라산 구조초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종류가 열 몇 종류 있어요. 구조초 종류가. 근데, 물론 서로가 막 교잡증도 많아가지고 혼돈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종류가, 도감상으로 종류가 아주 많다. 자, 그 다음 이거 뭐죠? 금낭화는 친숙하죠. 금낭화. 아주 뭐 지금 아직은 막 싹이 나오고 우리 식물은 나오더라고요. 꽃대가 나오는데 이 금낭화를
이거 두고 이러면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지나가면 재미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부르는 금낭화 뜻이 뭐냐? 금자가 비단 금자예요. 그러니까 낭은 뭘까요? 이거 주머니, 복주머니. 그래서 비단 주머니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금낭화를 영어권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달라요. 뭐냐? 블리딩 하트. 블리딩 피를 뚝뚝 흘리는 심장. 피 흘리는 심장. 그럼 블리딩 하트. 블리딩 여기 피 흘리다는 뜻이에요. 하트 이 심장이고. 전혀 물론 약간 이제 수긍은 좀 하죠. 이 하트 모양이고 심장 모양이고 빨갛고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예쁜 꽃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부르냐. 어? 우리 참 이름 예쁘잖아요. 금낭 비단 주머니 꽃 참 좋은데. 네? 금낭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은 참 우리가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키우기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깽깽이 풀이죠. 깽깽이 풀, 깽깽이. 이름이 특이하지만 깽깽이 뭐예요? 이거예요. 깽깽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깽깽이를 이렇게 띈 것처럼 무더기 피는 거예요. 깽깽이를 이렇게 띈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깽깽이 풀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하면요. 이 씨앗을 개미가 아주 좋아해요. 이 씨앗에 당밀, 당 성분이 들어있어요. 을라이오좀이라는 영어 이름인데, 을라이오좀. 그걸 개미가 그거 먹으려고 자기 집에 다 가져가요. 먹고는 자기 집 앞에 싹 뱉어두는 거예요. 소복하게. 그리고 가다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뭉터기로 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깽깽이 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서 제일 고급, 가장 좋은 꽃 고려하려면 1, 2등 안에 속할 겁니다. 최고급 야생화 중 하나죠. 근데 뭐 정원에서, 이게 한때 멸종위기 식물이었거든요. 정원에서 넓은 면적에 심을 필요 없고, 좀 몇 포기 정도 잘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아무 데나 심으면은 금방 서서히 약해져서 죽어버립니다. 특히 여름철이 시원한 곳에 심어야 돼요. 봄에는 햇빛이 잘 들고, 여름에는 그늘이 져서, 시원해지는 곳, 그런 곳을 잘 골라서 심어야 돼요. 실제로 자생지붕 다 그래요. 자생지붕은. 그래서, 그냥 뭐 다 아시겠지만 꽃을 아무 데 심으면 안 되고 자기 좋아하는 환경을 골라서 선택해서 심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꿀풀. 이야기가 나오는데, 꿀풀. 자, 뭐 이것도 뒤에 나오는 할미꽃하고 마찬가지로 어디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다. 할미꽃처럼 산소 무덤이에요. 따라서 꿀풀 또는 할미꽃은 어느 곳에서 키워야 되는가? 어떤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가? 산소 조건이에요. 산소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가 잘 들어? 햇빛이 잘 들어. 그 다음에는 뭐가 잘 돼야 돼요? 배수가 잘 좋은 거. 딱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할미꽃을 집에서 키우고 싶다. 정원에서 키운다면 햇빛 잘 들고, 어쨌든 토양을 잘 만들어서 배수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금방 그냥 뿌리 썩어버리고 녹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식물이 우리나라 야생화 등이 자라는 환경을 보면은, 아, 이 애가 뭘 좋아하는구나. 햇빛은 어떻고, 물은 어떻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맞춰주는 것이 꽃을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돌단풍. 자, 돌틈에서 자라는데, 자라는데 이파리 모양이 단풍나무 이파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단풍이다.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식물원의 모습이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현재 식물원의 모습인데 이제 인위적으로 심은 거죠. 돌은 아니고 이제 인공 옹벽을 쌓으면서 축제를 쌓으면서 이 사이사이에다 심은 건데 진짜 멋있어요. 멋있고 아주 강인해요. 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살짝 반양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직사광선을 받아도 문제 없어요. 물론 여름에 이파리가 타기는 좀 탑니다. 이파리 살짝 잘라주면 문제 없고, 보기에도. 오히려 꽃은 더 그늘보다 더 잘 핍니다. 반양지 반그늘보다. 그래서 키우기도 편하고, 꽃도 좋고, 이파리도 보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가 돌단풍이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 있으면 꼭 키워보시길 바라고. 분화로 해서 뭐 베란다에 키워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잘 됩니다. 자, 동의나물, 동의, 또는 동의나물이라는 거, 의사의 의, 동의나물인데, 이거는 일단은 독초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뭐하고 혼돈이냐, 이파리만 딱 보면은, 곰치. 이파리 약간 비슷해요. 1년에 몇 분씩은 꼭 병원에 실려가요.
산에 가서 저거 잘못 따먹고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정원용으로 볼 때에, 정원용으로 볼 때는 얘는 이런 데가 최고다. 뭐가 쫄쫄쫄 흘러가요? 물, 계류, 시냇물이 좀 물이 흘러가는 곳. 주변이 최고의 좋은 장소이다. 예를 교회는. 그래서 우리 정원이 있으면 또 욕심이 물기를 하면서 내가 물이 흘러가게끔 만들고 싶잖아요. 그 옆에 심기에 아주 좋은 식물이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거 말고도 이 물가가 좋은 게 노란 꽃창포. 꽃은 노란색은 꼭 노란 꽃창포는 물가를 좋아합니다. 예, 연못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꽃 뒤에 나와요. 그런 것들 보면 다 그 물가에 심으면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못과 물가에 심을 수 있겠다. 자, 메발토 꽃이 나오네요. 메발토 꽃.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꽃도 예쁘고요. 이 외래종 참 귀여워요. 이 외국 토일종인데 이런 것도 있고 화려한 것도 있고 이 다 외래종이죠. 이 우리나라 꽃이고요. 자, 메발토 꽃 있고 이런 것도 메발토 꽃이죠. 자, 그다음에 다음 또 나오네. 맹문동. 맹문동. 꽃이 언제 피죠? 가을 되기 전에 여름 가을에도 피는데 거의 뭐 7월 한 중순 정도 피어서 9월 정도까지 두 달 정도 핍니다. 꽃, 보기 좋아요. 꽃이 없는데. 그리고 이 맹문동은 뭐로 유명하냐? 무슨 나무 아래도 된다? 소나무 아래도 된다. 그래서 실제 소나무 아래, 소나무는 다, 자기 새끼만 키우려고 그러고 다른 식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타감작용이 강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식물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맹문동도 되고 또 산철쭉 진달래 그런 것들도 산성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철쭉류, 진달래, 또 소나무 밑에 되더라.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문동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 힌트 드리면은 산수국 뒤에 나오는데 하몽에서. 산수국도 소나무 밑에 잘 돼요. 산수국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 밑을, 심어주면 되는데. 소나무, 이제 어딘지, 이것도 인터넷 사진인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인터넷 사진인데. 소나무가 밑에 명문동 군락이. 멋있죠? 이러네. 이거 보러 일부러 갈만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맹문동 꽃이 아름답다라는 면도 있고 소나무 밑에 된다라는 면도 있고 또 이런 넓은 공간이 있으면 군락지로 만들어도 참 좋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맹문동 보셨고요. 다음에 뭡니까? 민들레를 일부러 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 우리나라 자생 민들레다. 그럼 일부 심을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자생 민들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양 민들레예요. 차이가 뭐냐? 이거. 저 흔히 꽃받침 그러죠. 정확하게 이름은 총포라 그래요. 국화과신 거는 총포인데, 바깥쪽 총포가 서양 민들레는 아래쪽으로 젖혀져 있고, 우리 토종 민들레는 총포가 꽃잎을 그대로 받치고 있어요.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고. 물론 식물체 사이즈 외형을 보더라도 알 수는 있어요. 어느 게 더 클까요? 서양 민들레 크겠죠. 그 다음에 꽃 색깔이 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서양 민들레 뭐 또는 우리나라 자생 민들레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흰 민들레도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흔히들 이 민들레가 소화기 계통 근데 뭐 상당히 효과 약효가 좋다 그러는데 이왕이면 흰 민들레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까 나온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아주 튼튼해서 많이 심는데 잘 자라서 꽃도 좋고, 비교적 꽃이 일찍 피죠. 그래서 8월 한 중순쯤에 피기 시작해요. 8월 중순 말에. 9월 한 중순까지 피는 벌개미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범부채라는, 범부채. 아주 뭐, 여름에 아주 그, 더울 때도 꽃이 피는 그런 종류이고요. 비교적 뭐, 아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자, 특징 중에 꽃이 질 때 이렇게 꽃잎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배배 꼬이네요. 이렇게. 이게 특징이 있다. 범부채라는 거. 자, 수생식물, 수생식물 중에 뭡니까? 이게 부들. 부들이죠. 자, 이거 연못에 많이 심는데 이걸 심을 때는 좀, 세력 조절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게 워낙 이게 세력이 강해가지고 금방 퍼져버려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뭐 매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물 좀 빼고 장화신고 들어가서 삽 가지고 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력이 조절되지 안 그러면 뭐 얘가 아주 힘이 셉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다 순식간에 연못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세력 조절이 필요한 아주 식물 중에 하나가 부들이다. 그런 거. 부처꽃입니다. 아까 나왔죠. 물가, 연못가, 내지 겨울가에 심으면 여름철에 이런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꽃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물가에 심었죠. 부처꽃. 혹시 이거 키워보신 분 계세요? 키울 때, 이제 꽃이 한번 확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는 확 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치면 다시 2차 개화. 이 두 번째 꽃을 본 거예요. 처음에 보는 이런 식으로 멋있게 뭐 보고 나서 그냥 다 그 웬만큼 다 피었다. 그러면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시 밑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볼 수도 있겠다. 키도 낮춰지면서. 자, 붓꽃 종류가 납니다. 우리나라 야생 붓꽃입니다. 뭐 이런 건조한 땅에 심어도 되고요. 흰 붓꽃 종류입니다. 역시 이런 건조한 땅에 잘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꽃창포. 이거는 물가에 심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에 심습니다. 꽃창포는. 그래서 같은 아이리스, 붓꽃류일지라도 물가에 심어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일반 흙에 심어도 되는 게 있구나 라는 이야기죠. 노란 꽃창포 역시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물가가 아니네요. 되기는 돼요. 그러나 물가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옥자마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진짜로 좋은 식물 중 하나다. 정원에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 식물은 반양지, 반그늘 해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그늘이 져도 되는 곳. 그래서 좋아해요. 잘 자라요. 그런데. 그런데 주로 심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처럼 그냥 하루 종일 해가 비추는 곳 심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물론 이파리 꽃이 조금 탑니다. 너무 햇볕이 강하면은. 그러나 관상 가치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꽃은 더 실하게 핍니다. 자, 옥자마 뜻이 이름이 이거 옥으로 만든 비녀. 할머니들 머리에 꽂은 비녀 있죠. 딱 그 비녀 모양이죠. 그대로. 저 어릴 때 할머니 비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옥장. 옥으로 만든 비녀다. 근데 이거는 봄에 싹이 나오는 모습부터 정말로 귀엽고 예쁘고 이파리도 너무 보기 좋고 가을에 꽃도 예쁜데 초가을 여름 내지 초가을 피죠. 근데 특히 향기가 꽃의 향기가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기가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옥잠 향기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꼽으라면은 뒤에 사진 없지만은 그 함박꽃나무 함박꽃 산에 피는 목련 산목련 향기 찐나죠. 그래서 함박꽃나무는 원래 북한의 국화가 진달래였다가 김일성이가 어느 날 지방 시찰 갔다가 함박꽃나무 맡아보는 향기에 반해가지고 바로 그날부로 꽃이 국화가 바뀐 거예요. 진달래에서 함박꽃으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좋다 된 거고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데 좋으니까 그 아모레인가 태평양인가 어디서 연구소에서 우리 신고대 식물원으로 한번 그 콘택이 왔어요. 우리가 연구소에서 이 향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밤에 한 3일 정도 가가지고 향기를 채집해도 되겠냐 향기를 그래서 하라고 하고 그냥 시제품 나오면은 좀 나한테도 가져와 했던가 아직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아마 나왔을 거예요.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식물 중 하나인데 원래는 이게 비비추예요. 비비추고 하얀 게 옥자마고. 그러면 이게 옥자마하고 비비추입니다. 옥자마, 비비추. 네. 헷갈리죠. 잎이 그냥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꽃 모양도 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일단은. 근데 두 개가 교잡이 돼가지고 잡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은 이파리가 있다만 이파리에 약간 그 은색이 들어간 거, 뭐 블루 컬러가 들어간 거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 인기가 많다는 거고. 이래서 약간 나무 그늘, 해가 드는데 살짝 그늘해지는 곳 이런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정원이 있으면 반 그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늘 식물로 많이 이용한다. 얘를 보시면 되고 뭐 이제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란다. 원추리입니다. 초여름에 멋있게 꽃이 피죠. 우리 학교의 모습인데요. 근데 참 좋은데 단점이라면은 이거 진딧물. 진딧물이 좀 비교적 많이 낍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크니까 많이 심고 이용합니다. 다음에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 정말 귀엽죠. 따라서 이게 우리 신구대 식물원의 상징화예요. 우리 식물원.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 총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약간
근데 우리 성장이 화려한 것이래요. 은은한 거. 그래서 이 꽃은 은은해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줄이에요. 여기도 쉬워요. 딱 이 식물한테 오는 이 키가요. 키가 이만해요. 이파리가 이만하고 이파리가 큰데 이 밑에 꽃이 이게 숨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봐야지 앉아가지고 그냥 씩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자세히 앉아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그래야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볼 때 그런 눈 자세히 보는 것, 그다음에 오래 앉아서 보는 것 또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꽃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읽고 자 작약입니다. 작약. 뭐 하여튼 정원이 있다면 작약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야 이것도 야 반양지 해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들면 괜찮은데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들어도 좋다. 우리 더 튼튼하게 잘 자란다로 보는 거죠. 우리 신구대 모습입니다. 이렇게 피는 모습이고 자 봄에 싹이 나오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니다. 작약인데 이게 작약이에요. 이 붉은색 이파리가 작약 사이사이에 뭘 심었어요? 튤립하고 수순화 심었어요. 이 궁합이 잘 맞아요. 작약하고 튤립 수순화. 작약꽃이 피려면은 5월 한 중순 정도 돼야 돼요. 작약꽃이 피려면은. 그 사이에 물론 이파리가 나오긴 하지만은 볼 게 없어요. 이제 봄에 일찍 이런 것도 심어놓으면 봄에 일찍 꽃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작약만 볼 텐데 여기서 봄에 튤립 수순화 보고 초여름에 한 5월 중순 정도 돼서 초여름 되면은 작약도 보고 그럼 두 번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여기다가 이 뒤에 배경으로 어떤 사이사이에 뭐 구절초 또 아까 키가 자라는 개미치 그런 다음에 가을에도 꽃이 있고 그래서 역시 작약 여기는 작약이야 해가지고 작약만 심는 것보다는 작약 사이사이에 다른 꽃들을 몇 개 섞어 심으면은 서로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는 거고 둘이는 또 왜 궁합이 맞냐 하면은 이 수순하고 튤립은 여름철이 더운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름철이 되면 작약이 훅 자라 이만큼 자라가지고 그늘을 싹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밑에는 시원하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이 애들 꽃을 보고 초여름에는 작약 꽃을 보는데 서로가 괜찮다 궁합이 맞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섞어 심는 것도 괜찮다 이야기죠. 청청나무가 아니고 청꽃나무. 청청나무는 지난주에 배웠던 정원수, 관상수, 예, 가지가 청청이 자라는 거, 그게 크게 자라는 게, 예, 청청나무고, 얘는 청꽃나무라 그래요. 청꽃나무. 근데 이것도 조금은, 교과서를 보면 이게 풀이냐 나무냐 헷갈리는 이름은 청청나무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 풀이냐 나무냐를 애매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겨울에 지상부가 죽기는 죽는데 조금 살아남아요. 근데 풀나무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울에 지상부 죽지 않는다. 나무는. 그다음에 그 줄기에 나이테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부피 생장을 한다. 그게 나무예요. 그게 아니면 풀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죽기는 죽는데 좀 애매하게 살아가지고 그게 굵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야 나무야 학자들 간에 논쟁거리가 있는 식물 중 하나이다 라는 거 하고 참고로 나와요. 그럼요 네, 나오죠 계속 새로운 싹이 나와가지고 해마다 피죠. 이게 가을에 꽃이 피는데 벌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밀은 꿀이 있는 식물 중 하나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층층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청청나무라는 거. 청꽃나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큰 꿩의 비름이라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입니다. 큰 꿩의 비름. 이것도 정말로 정원식물로 우수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아주 괜찮은데, 가을에 꽃 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봄에 싹이 나올 때부터 이 봄에 싹 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봄에 참 귀여워요. 아주 3월 중순쯤 찬바람이 쌩쌩 돌잖아요, 그때. 그때 그 식물원 가다 보면 정원을 가다 보면 낙엽에 이게 덮여 있거든요. 스스로 낙엽에 낙엽을 딱 덜쳐 보면은 얘들 이러고 있어요.
벌써 3월 중순쯤에. 그래서 야, 상당히 빨리 나오면서 상당히 그 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에서 귀여워요. 이런 귀여운 모습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여름 되면 꽃대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여름쯤에 이렇게 불로초라고 해서 꽃이 피고 가을에 이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나면 이제 말라 죽겠죠, 꽃대는. 근데 뭐 얘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보기 싫잖아요. 이제 월동 준비한 싹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우리 정리를 하거든요. 월동 준비한다고. 근데 안 자르고 놔두니까 겨울에 여기 들어있는 씨앗을 파먹으려고 조그마한 새들이 엄청 찾아와요. 새들을. 그래서 조류 유인 효과가, 새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참 뛰어난 식물이구나. 근데 우리가 정원을 설계할 때, 만들 때, 특히 겨울에, 겨울 정원에 새가 찾는 정원하고 안 찾는 정원은 천지 차이다. 그죠? 겨울에 새가 안 오면 얼마나 삭막하고 적막한 정원이냐고요. 새가 와서 막 짖어줄 때 우리 정원은 살아있고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훨씬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원에 식물을 심을 때. 제일 좋은 건 열매. 열매가 아주 많이 달리는 식물을 심어놓으면은 그 열매 따먹기 위해서 겨울에 새가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씨앗이 맺히는 식물들. 또 일부 놔두면은 그게 겨울에 새를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여튼 뭐 이런 봄부터 겨울까지 버릴 게 한 개도 없는 식물 중에 하나가 큰 꽁에비랑 튼튼한 식물 중에 하나다. 튼튼한 식물. 자, 털머이가 나옵니다. 털머이라는 건데 이거는 개화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꽃이 아주 늦게 피는 늦가을용. 늦가을용으로 최고 식물 중에 하나이다. 늦가을. 근데 내한성이 조금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월동 가능하고 이 여기 비교적 뭐 저 서울시나 저 성남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겠네요. 여기가. 근데 또 바닷가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조금만 월동해 주면은 중부지방 월동 가능해요. 보호를 해 주면은. 근데 꽃이 늦게 핍니다. 10월 중순 말 늦게 피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괜찮다. 털머이라는 거. 이런 거 반딧불이 털머이라고 합니다. 반딧불이 있는 것처럼 생겼죠. 자, 그다음에 이걸 뭐죠? 페랭이꽃이 나옵니다. 페랭이꽃. 페랭이꽃을 우리 한자용어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석죽, 돌석자의 대나무 죽자였습니다. 석죽이다 그래요.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한번 우리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림 보신 적 있죠? 누구 그림이냐? 김홍도입니다. 김홍도의 제목은 황묘농접도라는 그림인데 여기에 무슨 꽃이 나와요? 페랭이꽃, 석죽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드라미 설명드릴 때 우리 조상들은 꽃에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용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페랭이 꽃이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을 읽으려면 먼저 이거부터 읽어야 돼요. 이거 뭘까요? 바위, 돌이죠. 즉 바위, 돌은 변치 않고 깨지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그래서 바위처럼 깨지지 말고 병들지 말고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라는 의미로 바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옆에 석죽을 그렸네요. 석, 돌석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파이처럼 대기를 죽, 대나무 죽인데 축은합니다 할 때 축자하고 중국식으로 하면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축자로 보는 거예요. 석죽할 때 축자를 축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처럼 꼭 되길 바랍니다. 저 이 파이처럼 병들지 말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라는 의미로 이게 들어가요. 근데 너무 이것만 말하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나와요. 고양이는 한자로 묘자를 쓰는데 중국어로 70세 어르신 노인을 뜻하는 모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70세 노인을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 실제로 중국 그림에서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70까지 이 바위처럼 건강하게 오래 병들지 말고 사세요 라는 의미로 석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옛날이지만 70까지 사시라면 서운하죠. 80까지 살아야죠. 그래서 나비가 나와요. 나비는 나비접자를 썼는데 이 나비접자가 중국어 중에 80세 노인을 뜻하는 질자가 있어요. 그거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비는 80세 어르신. 즉 이 그림을 다시 읽어보면은 70, 80까지 이 돌처럼 바위처럼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로 이 석죽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죽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왠지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꽃이 뭐냐
제비꽃. 어, 그렇죠. 이, 이파리는 약간 질경이 비슷한데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한자로 여의초라는 거예요. 여의초. 즉 뜻대로 되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반드시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도장을 한번 큰 더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일, 생일 선물용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석죽이 그런 의미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을 꾸민다 할 때 정원에 바위가 있게 마련이에요. 돌이 있게 마련이에요. 돌 앞에다가, 사이에다가 석죽을 심는 거죠. 물론 물 빠짐을 잘 되게 하고 양지 바른 곳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맞아. 석죽이 그런 의미가 있지. 돌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 옆집에 자문, 컨설팅을 해드려도 되겠죠.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텔링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다. 정원에도. 단순히 꽃만 예쁠뿐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게 정원에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때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다. 참고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석죽, 페랭이 꽃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용했다라는 거죠. 까지 보시고. 자, 할미꽃. 아까 나왔죠. 이 할미꽃은 말 그대로 산소가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해가 잘 되고, 물 빠짐이 좋은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요즘에 동강 할미꽃이 유행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해국입니다. 해국. 바닷가에 자라는 국화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국. 해국인데, 꼭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구대 식물원에서도 잘 자랍니다. 신구대 식물원 물가예요. 겨울가인데. 그래서, 우리 식물원에서는 가을에 해국축제라는 행사, 이벤트도 하는데, 잘 자라요. 아주 강해요. 한 번 심어놓으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튼튼하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는데, 울릉도에 이제 총장님 모시고, 뭐, 야생화, 뭐, 조사하러 갔었어요. 꽃 조사하러. 한 이틀 정도 택시로 제절돼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마지막 날인 거 이제 끝날인데, 택시 기사님이 이제 말을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지막 날이고 꽃을 좋아하는 분들 갔는데, 가을에 한 번 더 오셔야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을 하는 분들이 가을 울릉도 해안가 절벽에 핀 해국을 안 보고서 어찌 꽃을 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한테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지만 아직 못 가봤는데, 이제 이거는 인터넷 사진이죠. 이 사진인데, 여기서 바닷가에, 절벽에, 돌틈에. 이게 돌틈에서 잘 자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잘 되는 거죠. 물이 잘 빠지고,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국.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숙건초까지 끝냈습니다. 숙건초. 자, 아까 우리가 책에서 본 대로 추식, 춘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 볼 수 있는 것이 추식 구근이죠. 구근연은 비교적 간단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많이 보시죠? 무스카리, 네, 무스카리라는 거 추식 구근입니다. 자, 이거는 가을에 심어 놓으면 비교적 안 캐도 비교적 잘 견딥니다. 태화, 잘 안 약해져요. 그래서 좋은데 뭐 색깔이 이제 인상적이고, 이 포도송이 닮았죠. 영어 이름에 그런 뜻이 이제 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스카리를 이용해서 이런, 구건류, 정원을 만든 건데, 네덜란드의 쾨겐호프 공원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구건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봄 되면은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뭐 백합, 뭐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멋있는 이런, 축제를 합니다. 자, 잘 아는 수선화. 또 대표적인 추식 구건인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튤립에 비해서 안 캐도 오래 간다. 튤립은 꼭 캐야 된다. 안 캐면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 튤립, 수선화도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추위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물원 같은 데는 한번 심으면 안 캡니다. 수선화 자리는. 물론 다른 목적이 있으면 캘 수도 있지만은. 근데
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영하 15도, 17도 내려간 게 두 번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을에 좀 심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땅이 아니고 박스, 플라워 박스 있잖아요. 안에다가 그 심었는데 동해를 막 입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입은 지 한 번도 없는데 워낙 겨울이 춥고 땅에 심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밑에서 지열이 올라오니까. 그러나 이제 박스 공중에 떠 있잖아요. 뜨면은 뭐, 그, 겨울이 추운 걸 그대로 느끼게 되니까 이제 동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안 캐도 큰 문제가 없는 튤립보다 강한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가을에 심어서 어쨌든 캐면 더 좋습니다. 튤립하고 똑같이 캐요. 언제 캐냐? 그렇죠. 꽃이 지고 나서 그 다음에요. 좀 놔둬야 돼요, 얘들은. 마당에 놔둬요? 예, 꽃이 핀 대로 그대로. 물론 꽃대는 잘라주면 좋고요. 그래서 놔두면은 얘들이 5월달 지나고 5월 말, 6월달 되면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파리가 벌겋게 말라 죽습니다. 예, 쓰러지고 죽어요. 그때쯤 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장마가 오기 전에 캔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마 오기 전에 캐서 굴을 그늘에 3, 4일 잘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양파망 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매달아 놨다가 저장했다가 가을이 되면은 즉 10월 말 또는 11월 초 정도 되면 다시 심어주고 해서 내년 봄에 보면 또 꽃을 보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수선화는 안 캐도 캐화가 거의 덜 된다. 튤립은 반드시 캐야 된다. 근데 튤립을 안 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름철에 안 캔다. 그냥 놔둬버렸다. 그렇죠. 꽃 필 수도 있어요. 그 참 잘 키우신 거고, 아니면 환경 조건이 참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까지는 꽃이 필 수 있는데, 꽃 크기가 확 줄어버려요. 아까 이야기처럼. 워낙 그, 우리나라 꽃 튤립이 지고 나서, 튤립 언제쯤 지냐, 꽃이 지냐면 5월 초, 5월 한, 5월 8일까지 피고는 5월 10일쯤 되면 확 지워버리거든요, 꽃잎이. 그러면 5월 달에 얘가 광합성을 많이 해가지고 땅 속에 내년에 필 새끼구, 자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크게. 근데 우리나라는 5월 달이 너무 더워요. 확 더워버리니까 얘들이 이 자구 만드는 게 영 힘들고 불량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품질이 확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품질이. 하여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여름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화분에 키웠다. 화분에 꽃을 봤다. 베란다 그런 데서. 그러면은, 그 상 안 캐고, 그 상태로 물을 안 준 상태, 말린 상태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 지나면서 다시 그걸 물 주면 돼요. 이제, 가을에 땅에 심었다 생각하시고, 10월, 11월 한 초중순부터 물 주면은,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썩을 때는 주면 안 되겠죠. 적절히 줘야 되는데. 겨울 때는 물을 줘야 돼요. 하면 봄 되면 다시 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태화가 된다. 우리나라 기후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안 캐면 더 빨리 태화가 되고, 캐면은 그나마 그래도 튤립은 한 서너 번 정도 자란 본다. 꽃이 점점 적어진다. 작아진다, 사이즈가. 나중에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나라 기후예요. 그러나 조건이 진짜 맞아서 여름에, 아니, 5월 달도 비교적 시원하고, 해는 좀 드는데, 들어오는데, 그게 시원한 장소고, 특히 물 빠짐이 좋고, 그러면 안 캐고 놔둬도, 태화가 덜 되고, 내년 봄에 또 꽃이 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지극히 드문 경우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년 튤립을 새로 구입한다. 새로. 특히 상품성 있는,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저희 식물원은 돈을 받고 관람객을 받거든요. 입장료를 받거든요. 근데 행편운동 식물원에서 없잖아요. 이게 해마다 그냥 캐가지고 캔 거는 그냥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은 딴데 그냥 뭐 버려도 되는 곳에 심어놔요. 꽃 필 수 있는 꽃 피고 그 다음에 안 필 건 안 피고 하고 해마다 새로 심어요. 사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뭐 에브랜드 뿐만 아니라 뭐 서울랜드 뭐 가천 근데 다 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태화가 되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혹시 튤립 수선화 키우시면서 또 질문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 수선화가 예. 지금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더라고요. 품종이 다양하죠. 예. 작은 거 이렇게. 예. 그럼 다 품종 차이입니다. 근데 그냥
근데 잘 나. 예, 그러니까요. 수술한 데 놔둬도 잘 자랍니다. 어, 거의 안 심고. 예? 거의 안 심고. 거의 안 심고. 그럼 싹이 나와버리죠. 어, 아무래도 뭐 그 상태로 땅에 넣어도 좀 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제때 심어서 땅 속에서 싹이 나오고 싹 나오기 전에 뿌리가 먼저 자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심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적절한 때라는 게 10월 말, 11월 초, 요새는 11월 초중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고 나서 물 주고? 겨울에는 물 줘야 돼요. 겨울에는 말리지, 흙이 바짝 마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물 주니까 그냥 꽃이 잘 피더라고요. 자, 뭐, 물론 구건류는 자체, 자기 구 안에 가져 있는 양분하고 물로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을에 심어 놓고 마르지 않도록 물을 줘야 됩니다. 물론 너무 자주 줘가지고 썩으면 안 되겠지만은, 토양에 수분이 적절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겨울, 어, 가을 겨울 넘기면서 자기가 뿌리도 나오고 화 발달도 되고 하면서 더 꽃이 잘 피게 되는 거예요. 시원한 곳에서 차가운 곳이요. 차가운 곳. 그냥 거실 두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꽃이 꽃대가 나오다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란다도 되는데 베란다 그냥 일반 땅에 심은 것보다는 품질이 떨어져요. 그냥 그 온도가 완전히 그 너무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하거든요. 낮에 아파트의 베란다는 온실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몇 도, 20도 이상 올라갈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밤 되면은 거의 영하로 거의 떨어질 거고.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튤립은 겨울 동안에 땅속에서 저온처리, 추위를 쭉 한 달 반, 두 달 동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튤립한테 혼란이 생기고 좋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낮에는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베란다 온도를 좀 내려주고 또 밤에는 너무 얼지 않도록 너무 추우면 조금 좀 막아주고 보온해주고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베란다에서는 심어놓으면 그렇게 온도 변화가 있어도 꽃은 잘 핍니다. 그런데 햇빛이 약해가지고 이파리가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그 꽃대가 약 쓰러지고 그렇게 되죠. 요즘 2주 전에 시장에 나갔더니 알뿌리를 예. 팔더라고요. 예. 그 알뿌리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온실 안에서 포트에 심어가지고 온실 아니고 냉장고 안에서 온도 저온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품종마다 다른데 막 3도에서 5도, 8도 사이에서 온도를 겨울을 넘기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꽃대가 올라 그러면은 내다 파는 거죠. 아, 그걸 바로 이제 심으면 꽃을 볼 수 예, 그렇죠. 볼 수 있죠. 심으면 꽃은 볼 수 있죠. 이게 하여튼, 예. 그, 뭐, 내년에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을 잘 넘겨, 5월하고 여름을 잘 넘겨야 돼요. 자, 수수나. 자, 이거 요즘에 많이 보시죠? 알리움이라는 알리움. 자, 알리움인데요. 알리움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까요? 대파죠, 대파. 대파도 알리움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는 같은 알리움 속식물입니다. 이게 꽃모양 비슷하죠? 생긴 게. 뭐 물론 이거하고 좀 입모양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 영어로는 이것도 알리움이고 이것도 알리움인데 어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속이, 종이 어 우리 정원용 관상용으로서는 초식구건 알리움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크로커스입니다. 크로커스 초식구건 어 비교적 봄에 일찍 핍니다. 그래서 이런 눈 속에서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크로커스 많이 보시죠. 자 크로커스가 나오고요. 다음에 튤립이 나오네요. 튤립. 아까 말씀드린 추식구건. 가을에 심어서 봄에 보는 거. 추식구인데. 뭐 이런 좀 진한, 이런 걸 흔히 흑튤립이라고 그러고. 이런 튤립 보신 적 있나요? 아이스크림 튤립. 특이하죠? 아이스크림. 꽃잎이 피는 게 딱 아이스크림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상당히 고가죠. 고가고. 뭐 이런 형태로 튤립을 심는데 흰색하고 분홍색을 섞어 심었죠. 근데 튤립만 심은 게 아니고 이 데이지 또는 뭐 이런 백미호고 이런 것들을 여러 종류 섞어 심었네요. 일단 믹스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림 참 이쁘죠. 멋있죠. 튤립 밭인데 튤립 못지않게 다른 초화류를 배경으로 많이 심었어요. 참 이쁘죠. 색깔 참 잘 썼죠. 상당히 실력이 있는 오랜 경험이 있는 가드너가 디자인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게 튤립만 심어서 이 느낌이 안 나요. 튤립꽃 밑에 배경으로 이러면 흰색, 노란색, 이런 보라색 이런 걸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받아가지고 우리 신구대 신문에서도
튤립 밑에 배경으로 이걸 깔았어요. 왜냐하면 물망초예요. 물망초. 그 앞에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깔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물망초가 있는 거예요. 그 이때 히트쳤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튤립, 튤립은 튤립만 심어놨지 밑에 배경으로 뭘 깔아준 그런 경우는 못 본, 못 봤거든요. 한 거의 7, 8년 전인데, 10년 전 전인가 되는데. 물망초는 씨 뿌려 심는 거예요? 예, 가을에. 가을에 추파, 추파 1년차예요. 하여튼 꽃, 요즘에 이런 꽃이 잘 피는, 많이 피는 게, 오랫동안 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백합하고 금랑화 이런 걸 같이 섞으시면 좀 훨씬 자연스럽죠. 그냥 숲속의 꽃밭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종류를 섞어 심는 그런 게 한 예가 되겠다. 튤립밭입니다. 네덜란드겠죠. 튤립밭입니다. 물론 이런 색깔은 없죠. 여기는 꽃을 딴 거예요. 꽃이 따버린 거예요. 이파리가 남은 거예요. 자, 이 튤립. 자,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의 쾨겐호프 공원의 봄에 구근류, 추식구근으로 뭐 만든 그런 경관이 되고요. 자, 멋있죠. 이게 튤립 알뿌리입니다. 우선에 껍질하고, 껍질 보면은 뭐 닮았어요? 우리가 먹는 거? 양파. 간혹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 심어보신 적 있나요? 또는 이 과정을 마치면은 뭐 봉사활동도 하셔야 되면 가을에 아마 공원 같은 데 가서 심을 수도 있는데 양파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가을에 갔는데 에버랜드 꼬마기차 뺑뺑 도는 꼬마기차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10월 말이었어요. 옛날에 튤립을 신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튤립 신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애를 데리고 올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뭐 엄마 뭐 심는 거야? 어 양파 심는 거야. 바로 그냥 일체의 망정인 거지. 어? 좀, 조금 모양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좀 둥근 튤립도 있긴 있어요. 그냥 비쭉하고 좀 일반 다릅니다. 근데도 그냥 껍질이 비슷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분류학적으로 양파하고 진짜 비슷하게 속해, 인경에 속하는데. 좀 더 큰 것도 있고 품종이 다 달라요. 양파보다는 작다고 봐야죠, 그래도. 양파보다는. 양파가 크죠. 양파보다는, 마늘보다는 크고. 근데 그래서 마늘도 어쨌든 추식 구근이에요. 추식 구근이고, 구근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인경이라는, 핀을 줄기 위해서 인경인데, 둘 다 인경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르면은 양파 자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양파 자랑하고. 근데 어쨌든 양파는 아니다. 튤립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프리틸라리아라는 추식 구근입니다. 아주 흔하게 심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돼서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프리틸라리아. 다음에 춘식 구근으로 들어가죠. 춘식, 봄에 심는 거. 너무 시간 많다고 여유를 부렸는데 조금 진도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쉬었다 하시죠.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춘식 구근. 봄에 심어서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보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뭘까요? 글라디올러스. 이름이 길죠. 그래서 절하, 꽃꽂이 하는 분들은 줄여서 러스 그러는데, 일단 키가 크기 때문에 정원에 심으려면 이렇게 네트를 쳐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다, 안 넘어진다. 그냥 심으면 다 쓰러진다. 근데 최근에, 제가 최근 아니죠. 2년 전에, 밴쿠버를 가보니까, 드디어 정원용, 키가 작은 글라디올러스가 나왔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는데, 키가 작은, 네트를 안 쳐도 되는 글라디올러스가 생겼구나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꽃무렵도 상사화라고 하는 거죠. 꽃무렵 상사화. 우리 이거 보려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선운사. 근데 내려가잖아요. 그리 멀리 가시지 말고 신구대 식물원 오세요. 한 5만 구 이상 심었는데 이제 많이 죽었고 최소 3만 구 이상 필 거예요. 피는데. 우리 중부 지방에서 잘 되는데 지난 겨울에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위에 아주 강하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여기서도 됐는데 지난 겨울 동해를 좀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딱 요즘에 심은 건 조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춘식이라 돼 있지만은 이 애가 초여름 되면 이파리가 싹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을에 꽃이 언제 피냐면 딱 추수무렵에 핍니다. 9월 한 20일 정도 피가지고 10월 초 중순 때 다 이제 꽃은 져버리고 그때 잎이 나와요. 가을에.
꽃이 지자마자 잎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이파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했다가 봄, 여름, 봄에 열심히 강화성 하고 하다가 여름 되면 싹 녹아버려요, 이파리가. 그래서 이파리 녹았었대. 여름 들어가니, 그때 휴면에 들어가거든, 이 애들이. 그때 캐가지고 많이 심어요. 심고, 아니면은 지금 잎이 나온 거 잘라버리고 심어도 되긴 돼요. 실제로.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이파리가 지상부 산 이파리가 녹았을 때, 저 초여름 정도에 옮겨 심으면 제일 좋다. 되는데. 지금 인터넷 같은 데 알아보시면 파는 데 있으면 심어도 되고,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상사와. 그래서 얘는 꽃하고 이파리가 만날 수 없다, 서로. 그래서 상사화인 거예요. 상사화. 영원히 못 만나요. 왜냐하면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상사화다. 예, 한 종류가. 이거 말고도 상사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종류가 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리아입니다. 달리아, 구근 달리아인데, 꽃 종류가 참 다양하죠. 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폼폰형 달리아. 폼폰형 달리아라 그러죠. 꽃 상당히 이쁘죠. 뭐, 자, 그 다음에 달리아 뿌리를 캐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닮았습니까? 보금하고 똑같죠. 그래서 보금하고 똑같이 개근, 덩이 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자는 개경이에요. 덩이 줄기예요. 감자는. 보금하는 개근, 덩이 뿌리입니다. 이것도 덩이 뿌리예요. 덩이 뿌리고. 참고로 이 달리아를,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떼가지고 심어도 잘 키우면은, 가을에 캐면 뭐 이거 이상하면 커져 있어요. 이 하나만 심어도 되는 거예요. 통째로 심어도 되고. 근데 이때 옆집에서 달리를 심고 있어요.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서 나 하나만 분양해다오 할 때 이걸 받아볼 때 여기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와야 돼요. 여기를. 이것도 여기 자르면 안 돼요. 다 가능한 살을 붙여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 눈이 여기 몰려 있어요. 싹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고구마는 아니 감자는 온 몸통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다 했죠. 그러니까 감자는 쪼개가지고 하나만 심어도 돼요. 눈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눈이 다 여기는 없어요. 안 나오고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여기를 붙여서 분양 받아야겠다. 그 다음에 뒤에 칸나도 나오는데 달리아 칸나를 심는 요령이 있는데 어떤 요령이냐? 호박을 심는 요령으로 심으면 좋다. 호박은 어떤 요령으로 심느냐? 구덩이를 어떻게? 크게 파고 뭘 많이 넣으세요? 그럼 퇴비를 많이 넣어준 다른 식물보다는 많이 넣어준 상태에서 심어라 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심어줘야 이 본래의 자기 본모습 이 달리아 칸나 본모습을 다 보여준다. 이제 꽃도 많이 피우고 오래 피우고 보기도 좋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칸나 달리아를 심을 때는 그름을 퇴비를 충분히 넣어준 상태. 그래서 지금 거기 그런 거 없지만 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구덩이를 30 판다. 이론적이에요. 꼭 그렇게 안 파도 돼요. 이론적으로 F형으로 돼요. 30 판다. 밑에 한 15cm는 퇴비 반, 그름 반. 아주 잘 썩어. 너무 독한 건 하면 큰일 나요. 너무 독하면 지금 15cm 있고 좀 부드러운 거 이야기죠. 그리고 거의 반반 정도를 섞어주고 거기다 바로 심으면 안 돼요. 퇴비는 뭐 걸어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퇴비반 걸어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퇴비 반, 흙반. 아, 흙반. 퇴비 반, 그냥 흙반. 아, 흙반이에요. 근데 퇴비 잘 쓰는 거. 너무 독한 건 안 돼. 독한 거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냥 잘 봐야 돼요. 쓴 건지 안 쓴 건지. 발효가 된 건지 안 돼. 발효가 잘 된 거. 예. 예, 예. 그런 걸 한 3분의 1 정도나 한 2분의 1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잘 흙하고 섞고. 거기다 바로 심으면 안 되고. 거기 위에다가 그냥 흙. 퇴비가 안 되는 흙을 이만 깔아줘야 돼요. 그 위에 이런, 달리아 칸나구를 올려놓고 심어준다. 그래서, 그럼 대략 한 10cm에서 한 7, 8cm 묻어주는 거죠. 그게 FM입니다, FM. 그렇게 심어야, 가을까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잘 피워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자, 이거는 백합입니다. 백합인데, 백합은 추우시 구근이지만 꽃은 늦게 피어서 여름에 피죠. 백합은 여름에 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상사화죠? 이게 상사화예요. 진짜 상사화. 아까 그거는 꽃무릇인데, 석산인데 상사화의 한 종류이고, 얘가 이제 상사화죠. 그래서 잎이 전혀 없어요. 예, 그렇죠. 8월 한 중순 말경에, 여름에 핍니다. 남쪽은 더 빨리 피고, 중부지방은 8월 한 말, 중순 말, 남쪽은 더 빨리 핍니다. 피는데. 자, 상사화이고,
잘 아시는 참나리. 나리 중에 참나리. 우리나라 야생화 나리가 참 예쁜 게 많은데, 다른 건 키우기가 까다롭고, 그나마 이게 제일 키우기 편하다. 꽃도 잘 피고요. 참나리입니다. 자, 겹꽃 참나리가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칸나죠. 꽃이 없어도, 이파리만 봐도 관상가치에 뛰어납니다. 그죠? 뛰어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FM들을 안 심어도, 우리 공원에 있는 심을 때 그냥 뭐 조금만 파고 심거든요. 또 그러면 안 죽으면 막 심어요. 그래도 워낙 잘 자라줍니다. 이왕이면은, 퇴비, 그런 걸 충분히 주고 심어줘야 크게 자라고 꽃도 오랫동안 잘 핀다. 라는 거죠. 자, 칸나들 모습이고요. 이게 잎에 칼라가 들은, 자수색 칼라가 들어있죠. 무늬가 들어있고. 자, 칸나, 근경입니다. 가을에 캐면 이런 모습이에요. 물로 씻어준 거, 물론 여기 실뿌리가 달려있습니다. 실뿌리 다 잘라버린 건데. 원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뿌리가 아니다. 뿌리처럼 생긴 땅수 줄기입니다. 그래서 근경인데, 자, 이거 봄에 여러분들 사시면 이렇게 큰 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 잘라서 팔기, 이게 자르고, 이게 자르고, 잘라서 팔겠죠. 하는데, 그때 사실 때 눈, 눈이 튼실하게 잘 붙어 있는 눈을 골라는 게 좋고요. 얘는 춘식구근이라고 했어요. 봄에 심는데, 일단 따뜻했을 때, 설이 끝났을 때 심어서, 심을 때 크게 파서 심고, 여름, 가을에 꽃 잘 보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가을에 캐야 됩니다. 늦가을에. 캐야 돼. 안 캐면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땅속에서. 다 얼어요. 안 돼요. 그래서 캐가지고 겨울 동안에, 얼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따뜻한 곳에 두지 말고. 아까 이야기 나왔죠. 너무 따뜻한 곳에 두면 싹이 나고 그래. 그 저장 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에 둬야죠. 그러나 얼리면 안 되고. 근데 또 차이점이 앞에 나온 달리아는 그래도 비교적 살짝 마른 상태에서도 견뎌요. 건조해도. 얘는 건조하면 안 돼요.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옛날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얘는 시골에서 땅 파고 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냥 제일 좋아요. 제일 확실해요. 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달리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달리아는 더 이제 습도에 좀 주의하게 해야 되는데 썩지 않도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요소는 햇빛이다. 하루에 해가 몇 시간 드냐 달려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 이거는 뭐 하루 종일 해를 받아내서 자르는 애니까 칸나는 그래서 가능하겠는데 이파리는 보겠는데 꽃은 필수는 첫에는 필수 있겠지만 약하겠다. 예, 또 특히 해가 하루에 몇 시간 드냐 달려있다. 그래서 칸나를 보셨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건류.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꽃나무 화목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략 그 도입종이냐 우리나라 자생식물이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입종부터 보시죠. 먼저 나오는 게 이건 뭐라고요? 라일락입니다. 뭐 우리가 정원이 있다면 반드시 넣고 싶죠. 키우고 싶죠. 향기 때문에 꽃 색깔 때문에 라일락 아주 좋은 우리 정원식물 중에 하나고요. 자, 라일락 중에 미스김 라일락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어떻게 유래도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환경 해설할 때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 식물인데 오히려 로얄티를 주고 역수입한 걸로 유명했죠. 이거는 자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아 라일락이 녹지사, 숙지사 일반 녹지사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도 이 새싹이 나와서 이게 조금 웬만큼 굳었을 때 너무 무를 때 말고 너무 오래될 때 말고 딱 웬만큼 굳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료 좀 찾아보세요. 그럼 금방 언제 자세히 나옵니다, 인터넷에. 자, 향이 좋죠. 이거는 부들레아입니다. 부들레아인데, 이거는 정원에 나비를 끌어들이는 유인하는 효과가 정말 뛰어난 식물 중 하나다. 아까 우리 겨울 정원에 새가 오도록 만들어낸다. 그 못지않게 정원에 꽃이 피었는데 나비가 당연히 오겠지만은, 그래도 더 나비를 많이 불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식물이 필요하다. 그때 이게 부들레아이다 하는 걸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수국이 나옵니다. 수국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정원식물 중에 하나이고 자 이런 이게 나무수국 종류인데 자, 수국도 꽃눈이 크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꽃눈이 전년도에 오는 수국이 있고요. 꽃눈이 올해 생긴 수국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전정 시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확인하고 잘라줘야겠다. 이게 나무수국 여름에 피는 거죠. 장미가 나오네요. 장미. 자, 장미도 우리 정원에서는 뭐 필수 우리 화목류죠.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에 희한한 장기가 많아요. 다양한 장기가 많은데, 그걸 크게,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줄기가, 장미 줄기가 한 대 쭉 자라면 그 큰 꽃 하나가 달리는 거. 그런 걸 이제 영어로 하이브리드 티, HT 장미라고 해요. HT 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많이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FL, 플로리반다 형 장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꽃이 막 키도 이만하고 작은 꽃이 많이 달리는 게 있어요. 이건 미니 장미. 그 다음에, 덩굴 장미.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그거에도 요즘에 조경용 장미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더 분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면 네 가지예요. 그래서 HT냐, FL이냐, 또는 미니냐, 덩굴이냐. 근데 하여튼 주로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HT 또는 FL 장미의 전정 방법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장미는 무궁화와 같이 개화 양식 사다. 저 꽃눈이 전년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올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봄인데 이른 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싹이 나오기 전에. 이른 봄, 싹이 나오기 전에 굵은 가지만 남기고 강하게 잘라준다. 라는 게 이 정원 장미의 전정법입니다. 자, 이른 봄에 싹이 나오기 전에 굵은 가지만 남기고 강하게 잘라준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냐. 짧게. 근데 이거는 나무 모양을 봐가면서 결정합니다. 길이는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야 여기서 굵은 새싹이 쭉 뻗어져요. 그냥 놔두면 맨 끝에서 가는 새싹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꽃이 작아지고 많이 안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오래 꽃눈이 생기니까 굵은 새싹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방금 보시죠.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가위 첨차하면 겁이 나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자릅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물론 일부 약한 가지가 남아있긴 하네요. 남아있는데 어쨌든 굵은 가지는 남아요. 그래야 여기서 굵은 싹이 쭉 이런 데서 뻗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굵은 싹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싹둑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싹둑이 아니고 나무 수형을 봐야 돼요. 수형을 봐서 어쨌든 높이는 결정해야 됩니다. 자, 강하게 해서 굵은 새싹을 받는다. 이거 보세요. 물론 꼼꼼히는 안 했네요. 말라 죽은 이런 거 없애줘야 되는데 말라 죽은 거 서로 막 복잡하게 겹치는 거 나란히 자라는 거 뭐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 등등을 없애거든요. 아마 지난 그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잘라 없애는 가지의 종류 해가지고 자 배웠는데 하여튼 이렇게 굵은 것만 남기고 잘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꽃이 큰 꽃이 달리는 거 HT 또는 FL은 그렇게 잘라주고 이거는 덩굴 장미죠. 이거는 사실 손에 안 대도 지가 알아서 해마다 꽃 잘 피워져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좀 정리해주면 더 좋다. 뒤로도 줘야 되고 해마다. 근데 어떻게 자르냐? 조금 모양이 달라요. 형식이. 같은 장미는 장미인데 이거는 꽃이 원줄기가 굵게 뻗어주고 이 원줄기에서 꽃이 피는 개화지가 나와서 여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작은 개화지가 나와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얘는 꽃을 보고 나서 꽃진 다음에 이걸 반쯤 잘라주고 또 너무 가지가 빽빽하면 솎아주고 그래서 유인도 해주고 그 정도 해주면 되는데 매년 안 해도 되겠다.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해주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앞에 장면은 싹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싹이 나오기 전에 일찍 자른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물론 봄에 정리해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이런 봄에 안 해도 되고 얘는 여름에 꽃 보고 나와서 저여름에 좀 솎아주면서 정리해줘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너무 오래돼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원줄기가 있으면 원줄기는 밑둥부터 잘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면 여기도 새로 새싹을 받아야 되겠죠. 새싹을. 그래서 덩굴장미 그러나 일반적으로 덩굴장미 손 안 대죠. 그냥 조금 손 대주는 게 좋다. 모양이 흐트러졌다. 또는 뭐 병든 가지가 있다 속 가지고 너무 한쪽에 가지가 많다 좀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손을 봐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죠. 등부장미는. 그래서 장미 형태에 따라서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자, 혹시 장미 질문 있을까요? 예. 덩굴장미는 예. 어떻게 유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끈으로 묶어줘요. 칼라타이라고 그거 아세요? 묶는 재료가 있어요. 뭐 일반 끈도 좋고 칼라타이라고 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너무 빽빽하다 두 개를 벌려서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에 비었다 그러면 빈 쪽으로 가지고 유인해주고 그래서 끈으로 묶어줘야 돼요. 지지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런 저 울타리가 있어야죠. 이 울타리가 있죠. 지지대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모양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철골로 어떤 짜줘서 하든지 담장에 하든지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거 파는 게 있어요? 있죠. 있죠. 다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보세요. 뒤져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저 몇 분 말씀드린다 그 파는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 트렐리서 뭐 울타리 이미 짜져 있는 것도 있고 트렐리서로 해서 구조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올려주면 되죠. 자, 이거는 클레마티스입니다. 클레마티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역시 덩굴성 화목류죠. 우리나라 야생화 중에 큰 꽃 의아리 하고 그 뭐 같은 종류입니다. 클레마티스라는 거. 자, 이렇게 덩굴성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풍년화입니다. 풍년화. 이 풍년화가 꽃이 잘 피면 그해 풍년이 된다. 그래서 풍년화입니다. 뭐 농담인데요. 이거는 눈 속에서 피었다. 피었는데 눈이 왔다. 피었는데 눈이 온 거죠. 근데 흔히들 뭐 빨리 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눈 속을 뚫고 눈을 뚫고 꽃이 피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얘가 피었는데 눈이 온 거죠. 어쨌든 그만큼 빨리 핀다. 봄에 빨리 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개화 양식 1에 속한다. 보고 그다음에 자생종으로 들어가죠. 자, 개나리입니다. 뭐 흔히 많이 키우는 거죠. 키우기도 쉽고 잘 자랍니다. 개나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정은 꽃을 보고 나서 잘라줘야 된다. 근데 가을에 잘라버리면은 봄에 이런 모습이다. 아,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죠? 개나리를 키우는 목적이 안 맞아요, 이거는. 안 맞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혹시 가을에, 요즘에도 가을 자르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려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봄에 꽃 보고 나서 자릅시다. 말려줘야 돼요, 실제로. 물론, 통행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조금 일부 자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자른 걸 잘못한 거죠. 가을에 잘라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나리 종류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개나리, 이게 처지는 개나리고, 이건 직립성 개나리예요. 가능하죠. 근데 이런 개나리는 좀 힘들어요. 앞에서 보는 이런 개나리는. 이게 왜, 이게 잘 안 되네. 자,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개나리 종류 중에, 우리나라 도입원태 있을 텐데, 직립성 개나리가 있습니다. 직립성 개나리가 전정을 여러 번 해가지고, 오랜 기간에 여러 번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립형 개나리인데, 이거를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나도 즐겁지만은 우리 지나가는 행인들께 우승을 성사하기 위해서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꽃을 키우는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꽃은 나를 위해서 심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꽃을 심는 마음, 가꾸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꽃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꽃사가 이 종류는 이 나무 옆에 심으면 안 돼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왜냐하면은 여기에 치명적인 병, 즉 적성병, 붉은 별 무늬병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한자는 적성, 붉을 적자에다가 배성자, 적성병인데 그 포자들이 겨울에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월동을 하고 봄 되면 다 일로 이사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완전 초토화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인원 서로 떨어져서 이사된다. 그래서 뭐. 그 간혹 가다가 과수원, 이게 장미과는 다 그래요. 그래서 사과배 키우는 과수원하고 관상수 키우는 농장하고 싸움이 붙어요. 너네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크다. 옮겨라. 안 돼. 우리가 먼저 관상수 농장을 먼저 시작했는데 너네가 과수원 뒤에 열었잖아.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적당히 이제 화해를 시키겠죠. 화해시켜서 뭐 예를 들면 3, 7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뭔가 있겠죠. 있는데 하여튼 둘이는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자, 낙상홍입니다.
낙상홍. 겨울에 새, 조류를 유인하는 식물로 최고의 식물 중 하나입니다. 여기 새들이 막 들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들이. 직박불이죠, 아마도. 이런 새들이 많이 옵니다. 열매 먹으러. 그래서 열매도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새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 식물로 낙상홍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능소화죠. 역시 덩굴성 화목류. 화목류. 정원 있다면은 꼭 심고 싶은 나무 중에 하나. 근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안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림청 그 국립중앙수목원에서 다 실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꽃가루 해미경을 보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갈고리도 없어요. 흔히 소문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을 이렇게 갉혀가지고 해비서 안 좋다 그러는데 관계없다라는 거고 아마도 와전된 건데 옛날에 다른 이름이 양반화예요. 양반 집에만 심어야 된다. 일반 상민 집에는 심으면 안 돼. 그래서 잡혀가서 볼기도 맞아요. 감히 일반 상민이 이런 꽃을 심어. 그때 아마 소문이 잘못 나왔지 않았나. 너네는 심지 마. 허송을 퍼뜨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심어도, 주택까지 다 심거든요. 문제 없고. 자,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떼죽나무. 정말로 좋은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고, 꽃도 좋고, 열매도 보기 좋은 식물인데, 뭐, 독이라기 보다는, 왜 떼죽이냐 하면요. 이 푼 열매, 하고 풋, 잎, 이런 걸 찧어가지고, 물에다 풀면 물고기가 기절해가지고 둥둥 떠요. 떼로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떼죽나무예요. 떼로 죽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는 거야. 기절합니다. 기절. 물고기가. 기절해요. 근데 그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시골에서, 지금도 시골에서 물고기 잡을 때, 수렵, 철렵할 때, 이거 빻아가지고 물에 풀어서 실제로 고기 잡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름이 떼죽나무예요. 근데,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생략하고. 하여튼, 꽃 너무 이쁩니다. 꽃 필 때. 향기도 은은하고, 열매도 참 보기 좋고요. 그래서, 우리 정원수로서, 제가 그 밴쿠버 시내를 보니까 가로수로도 심더라고요. 키가 아주 크진 않고 이게 이제 교목은 아니고 뭐 반교목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멋있는지 이것도 한번 불꽃 한번 봐볼까요?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식물원에 있는 나무인데 죽었어요. 해가 들어오네. 아주 멋있죠. 자, 그래서, 떼죽나무, 매화나무,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죠. 아주 뭐, 중요한 우리 정원 식물이고, 도산수원이고요. 홍상리 여사. 자, 모란입니다. 모란, 작약, 둘이 비슷하죠. 작약은 풀이고, 나무. 뭐, 참고로 우리 화토 칠 때 육모란이 이겁니다. 이거죠. 자, 모란이고. 그 다음에 무궁화가 나오네요, 무궁화.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궁화, 이건 꼭 기억하면 좋겠다. 저, 우리나라 국화라서 심고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름철 화목류로서, 여름철 꽃나무로서 정말 키울 가치가 있는 식물이다. 라는 관점에서 꼭 제대로 관리하면서 키워보시면 좋겠다. 근데, 뭐,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이건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무궁화를 심을 때, 첫째, 품종을 골라서 심자. 꽃이 아름다운 거. 자, 인터넷 뒤져가지고 품종 사진 뒤져서 그냥 무궁화 주세요가 아니고 무궁화 중에 나는 화랑이 좋다. 나는 설악이 참 예뻐. 나는 아사달이 좋아. 그래서 꽃을 보고 고르는 거예요. 나는 이걸 키워야지. 그래서 꽃이 좋은 걸 골라라.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양지 바른 곳에 심어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된다. 그늘은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군락으로 심지 말고 독립수로 심어라. 하나씩 띄엄띄엄. 한두 그루만 심으면 되지만은, 모아가 심지 말고, 그래 햇빛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심고, 그 다음에가 뒤에 나오면 전정, 봄에 잘라줘야 돼요. 봄에 반드시 싹이 나오고, 지금 조금 늦었거나 지금 해주면 좋은데, 잘라준다. 전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비료도 주는데, 비료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 뭐가 많이 끼어요? 진디물. 진디물이 문제인데, 그건 방제를 해. 진디물 한 두 번 정도, 1, 2회 정도 방제. 해줘야 돼. 근데, 어느 꽃나무, 지금 장미 비교해볼까요? 그걸 관리 안 해봐요.
더 엉망이 되고 있나? 병도 오히려 이 저 무화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오기도 해요. 따라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무화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정말로 그 더운 여름철에 아침마다 새로운 꽃을, 그냥 무화는 꽃의 수명이 하루예요. 아침에 피어서 저녁에 져버려요. 피는 게 매일 새로 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거를 한 나무에서 뭐 60송이, 100송이 계속 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꽃나무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나무로서 우리 키울 가치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꼭 한번 뭐 기회가 있으면은 개인 정원이든 동네 공원이든 잘 심고 잘 갖고 보면 좋겠다. 라는 건데. 자, 이 무화 멋있게 피었죠. 자, 루시라는 품종이고, 자, 설악이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보면 잘라줍니다. 굵은 것만 남기고 다 잘라버렸어요. 전정을, 잎이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물 이전에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것도 잘라줬죠. 근데 이건 1차 전정, 다른 말로 자름 전정은 했습니다. 2차로 소금 전정을 안 했네요. 2차로 솎아주고 해서 더 굵은 것만 남겨요. 약한 건 다, 가운데 있는 걸 다 솎아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굵은 가지만 남기고 약한 가지는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솎아줍니다. 솎아줄 때는 나란히 자라는 거, 병든 가지, 안으로 자라는 거, 아래로 자라는 거, 교차지 등등 그런 걸 없애버리죠. 솎아줍니다. 해서 이런 모습. 솎아준다. 그래야 굵은 데서 굵은 싹이 쭉 뻗어준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지금이라도 혹시 주변에 있으면 잘라줘야 돼요. 지금 싹이 막 나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자세히 보면 이래요. 이런 식으로 굵은 데만 남겨 다 잘라줍니다. 속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순수가 좀 바뀌었는데, 품종. 봐보세요. 배달 멋있잖아요, 이런 거. 자, 보시면은, 실제로 이것도 참 예쁘고, 이거는 애국가 나올 때,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 나온 게 이거예요. 새아침에는 이건데, 주로 이 두 개를 쓰거든요. 애국가 찍을 때, 노래 찍을 때 이 두 개 썼는데, 신태양이라는 게 있고, 파랑새라는 것도 있고요. 옥토끼 귀엽잖아요. 꽃 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사달이에요. 아사달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식물 보면 이 사진이라도 식물 보면 훨씬 예쁩니다. 좋아요. 아사달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홍아랑 또 이거 봐보세요. 무화꽃을 보는 방법 중 하나가 이건데 하늘 단심인데 가운데 빨간 게 이게 단심이에요. 단심인데 이런 단심이 뻗치죠. 이런 거 보면 단심이 뻗치잖아요. 뻗치는데 얘는 딱 모여 있죠.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고 이건 하늘 단심인데 이런 식으로도 꽃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나는 참 홍순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아랑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품종을 골라서 심자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약 한 200여 품종이 있어요. 많아요. 물론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 등록된 건 한 200 품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름다운 무궁화 22 해서 해놓은 게 이겁니다. 물론 최근에 11개로 또 줄이는 것도 있는 아름다운 무궁화 22 치면 딱 나와요. 아름다운 무궁화 22 인터넷 치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 인터넷에. 그래서 골라서 심어야 되겠다. 심고 나서는 전정, 그 다음에 진딧물, 비료 관리는 좀 해줘야 되겠다.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아사다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수원 어디 골목에서 찍은 건데 아침에 한 60일 내지 한 거의 90일까지 물이고 60일 이상 한 80일 정도 아침마다 새로운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딱 이게 새로 핀 매일 아침에 새로운 꽃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좀 대조를 해봐야 돼요.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아마도 뭐 새아침 뭐 영광 그런 쪽에 가장 많이 흔한 게 새아침 영광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애국가 부를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정원용 화목으로서 키워보자라는 이야기고 유달령 박사님 혹시 들어본 이런 아시는 분 있죠? 뭐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자인 염도희 교수님이고 이분은 또 저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근데 유달령 박사님 지금 그 대전 현충원에 애국지사 모욕에 있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셨고 또 수필 50년대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세이를 쓴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엄청 팔렸고, 근데 주로 이제 농민운동, 우리가 제일 못 살 때니까 우리 농업으로 우리나라가 부강하자 운동을 일으킨 분이 덴마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업종 중 하나가 무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무화를 뭐 사비를 틀어가지고 무화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또 넘겨서 연구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은 근데 올해 천수를 누려서 95세, 6세가 사셨어요. 이분은 46세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46세.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학생들 가을에 농활이라죠, 농활. 데리고 가서 다 배치해놓고 회의 때문에 차 타고 올라오다가 경북 고속도로상에서 무면허, 음주, 덤프 트럭 차가 받쳐가지고 지금은 아까웠게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그 46세 돌아가셔도 논문을 모아보면 논문이면 이만큼 있어요. 논문집을 만드는데 그 정도는 왕성하게 연구했던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무화, 두 분이 우리나라 무화를 오늘날 무화를 만든 분이다. 기초를 잡은 분이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조금 시간이 돼서 말씀드리네요. 자, 좀 빨리 해서 하와이 무화입니다. 훨씬 화려하죠, 멋있고. 이 하와이 무화고요. 그다음에 배롱나무죠.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개화장에서 살아서 원칙은 FM은 봄에 싹 나오기 전에 끝을 좀 잘라주고 솎아주고 하면 훨씬 좋아요. 실제로 안 해도 매년 이렇게 피더라고요. 피는데 해주면 더 잘 핀다.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고. 너무 강하게 짜지 말고 적당히 끝을 이제 죽은 거 위주로 잘라줘야죠. 자, 이런 배롱나무인데, 자, 뭐 꽃을 확대한 거고요. 자, 뭐 흰 색깔도 있고. 자, 이거는 또 별명이 있어요. 자, 원숭이도 미끄러지는 나무다. 별명이. 워낙 숲이가 매끈매끈해요. 깨끗하고. 그 나무 잘 타는 원숭이도 미끄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간지럼 나무다. 간지럼 타요. 이게 겨드랑이 간지르면 확 끓어요. 간지러워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잎이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잎이 이런 좀 없을 때, 늦가을, 겨울, 또 이런 봄에. 실제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끝이 확, 실제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텔레비전 몇 번 나오고 했어요. 여러분들 바람 없을 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주변에 배롱나무 있으면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간지럼나무 또는 원숭이도 미끄러진다라는 거. 우리 이거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남쪽에 가면 어디 가나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남 담양의 명옥은 이 배롱나무 정원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혹시 여름에 이 갈 일이 있으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련 그러는데 정확한 이름은 백목련이에요. 백목련. 근데 뭐,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죠. 백목련 멋있게 피었고. 자, 이거는 불두화. 불두화. 부처님 머리란 뜻이에요. 부처님 머리, 불두. 근데 뭐, 그거와 관계없이 정원수로 아주 좋습니다. 정원용 화목류로서. 그러니까 어디나 심을 수 있겠죠. 자, 불두화고. 그 다음에 산수기입니다. 산수기. 아까 소나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큰 교목. 밑에 관목으로 넣을 수 있는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교목의 근을 되는 풀 종류는 많아요, 초보는. 그러나 목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달래 산철쭉 되고 산수국 됩니다. 산수국 되는데. 그래서 초여름에 꽃이 피거든요. 참 보기 좋고. 그러면서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어디서 설명 들었을 텐데, 이건 꽃이 크게 두 종류예요. 가운데 이게 진짜 꽃이에요. 끝에 이거는 헛꽃이에요. 가짜 꽃이에요. 암수 수술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가운데 꽃이 수분, 수증이 돼서 종자가 맺히면은 이 헛꽃이 180도 뒤져버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180도 뒤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반쯤 뒤집은 거 보여요? 지금 뒤집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이미 종자가 다 맺혔으니까 벌나비에 오지 마. 더 올 필요가 없어. 라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자연계에서 에너지를 내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아끼게 해주는 배려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가 수정이 돼가 종자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게 다 뒤집어져서 더 이상 오지 마. 라고 보내주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할 때 환경 생태 해설에 많이 이용되는 꽃입니다. 색깔이 변하는 게 그래서 그런가요? 살짝 변하죠, 살짝. 근데 색깔보다는 형태로 뒤집, 바꿔보면, 곤충들이 볼 때 여기는
누가 보이는데 D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산수. 자, 철쭉 중에 산철쭉입니다. 산철쭉. 우리나라에서 공원에 정원에 많이 심는 산철쭉. 지리산 발해 보이고요. 자, 산철쭉은 잎이 나온 다음에 꽃이 피는데 꽃을 보고 나서 꽃이 진 후에 이렇게 전쟁을 해줍니다. 해주면은 내년 봄에 이거 뭐 멋있게 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둥글게 깎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조팡나무죠. 하여튼 올해는,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향이 꽃의 개화 순수가 없어져 버렸다. 옛날에는 차근차근 피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거 심지어는 옛날 5월 초로 봐야 되는데 벌써 뭐 다 피기 시작해요. 한꺼번에 다 피어버려.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좀 뭐 개화 양식이 2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파리에 칼라가 있는 황금 조파라고 하는 거고, 진달래가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 상가들에 많이 있죠, 진달래. 근데 이거 진달래 중에서 칼라가 아주 특이한 겁니다. 보통 진달래가 이래요. 이거 다르죠.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살짝 어두운 느낌. 그러니까 그 자주색이 살짝 들어 있어요. 바이올렛 칼라가. 근데 이거는 아주 화사하게 밝은 색깔이에요. 이런 게 앞으로 개발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새로운 품종으로.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눈에 띄죠. 이게 정원에 이게 있는 게 천지 차이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 선발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 산에 다니다가 색깔 좋은 진달래 있으면은 저한테 켜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고. 저한테 전화해서 좋은 게 있는데 한번 교수님 보실래요? 같이 봐. 진짜 좋으면은 품종으로 개발하면 돼요. 해서 나중에 수익금은 1대1로 나누고. 이런 게 앞으로 품종화 가능한 거예요, 품종화. 그냥 산에 어디 숨어 있지만은. 한번 개발해야 돼요. 자, 진달래 중에 이런 색깔, 뭐, 좀 색깔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앞으로 품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앞으로 희망상 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원에, 개인주택에 이렇게 진달래가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진달래. 옛날에 시골에서 네. 산에서 캐와서 마당에 심은 데 다 죽더라고, 진달래. 진달래가 이 색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 산철쭉은 잘 되고. 이식이 잘 되고, 진달래 철쭉 나오는 좀 까다롭고, 키울 때 흙을 많이 가져와야 돼, 그 흙을요. 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를 잘 살려야 돼요. 진달래가, 그, 이 작은 뿌리가 있는데, 그게 그, 어떤, 그게 잘 끊어지고, 하여튼, 뭐, 건조에도 약하고 한데, 그, 흙을 많이 붙여와야 돼요. 그런데, 네. 네. 흙 같은 경우도 색깔이 토양이 살짝 다르게 생긴 거다. 그렇죠. 가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꽃들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수국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꽃색. 꽃색은 우리 이제 뭐 유전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는 질적인 형질이다 그래요. 양적인 형질. 양적인 형질은 키가 크다. 가지가 많다. 이파리가 크다. 그냥 양적인 형질이에요. 근데 꽃색은 질적인 형질이에요. 질적인 형질은 환경 영향 거의 안 받아요. 환경 영향을. 그게 그래서 질적인 형질인 거예요. 따라서 분류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근데 남녀 그런 것도 이런. 그런 건 유전적 차이니까 뭐 일종의 근데 그거 보고 질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예, 좀 다른데 식물에서 꽃 이런 건 질적인 형질이고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건 양적인 형질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꽃들은 그래서 환경 영향을 조금 받죠. 뭐 어쨌든 빛이 약하다. 색깔이 좀 바뀌어서 되고 변하는데 그러나 수국은 특이하게도 pH에 따라서 영향 크게 받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토양의 pH에 따라서 꽃색이 변한다. 산성 토양에서는 청색꽃. 다른 꽃들은 같은 종류인데 색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달라서. 예, 그래서 품종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예. 자. 어쨌든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식 문제 말씀 옮기면 잘 안 된다. 근데 이거 뭐 농장에서 이런 화분에 키우면은 뭐 옮기 심는 문제 없겠죠. 토양 문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돼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자, 참꽃나무인데 제주도 참꽃나무입니다. 한라산인데 우리 여기서도 잘 돼요. 전혀 문제 없이 잘 되는데 이런 모습 봐보세요. 우리 신구대 식물원에 자라고 있는 참꽃나무예요. 그래서 이거 멋있죠? 그래서 정원이 있다면은 이런 참꽃나무 심어볼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산에 있는 철쭉나무라는 흔히 철쭉꽃은 철쭉나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정말로 앞으로 많이 개발돼서 이용해야 되겠다. 경복궁으로 기억나는데 멀리서 땡겨 찍어가지고 허리인데 멋있죠, 정원에 아주 화사하게 색깔 진하지도 않으면서 은은하면서 멋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 야생화
자생식물이고 철쭉나무예요. 이런 거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우리 저 학교 연구지에 있는 분들도 개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일반 전문사 가드는 분들도 이왕이면 우리나라 토종식물 중에 진달래, 철쭉나무 이런 식물 보자. 이게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흔히 이거는 이제 소백산 철쭉제 할 때 있는 그겁니다. 소백산에 있는. 자, 근데 팥꽃나무라는 게 있고요. 흔히 보는 거죠. 팥꽃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황매화. 황매화.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열이입니다. 희열이. 우리나라 야생식물이죠. 희열이. 역시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죠. 뭐 이런 것도 키가 안 놔두면 계속 잘 올라가거든요. 확 쳐가지고 키를 낮춰야 돼. 잘 나와요. 꽃 보고 나서 키를 전정을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자, 희열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사진을 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 게 1년초, 수건초, 구건류, 그 다음에 화목류 봤어요. 사람을 형성하는, 사람 인체의 비율을 해서 각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골격이 있어야 돼요. 골격은 정원수 또는 교목. 화목류, 뭐, 백목류라든지 벚나무, 그런 거 크게 자라는 거. 그래서 골격을 짜는 거예요. 골격이 제일 중요해요. 골격 한번 잘못 짜놓으면은 돈 많이 들어요. 그죠? 특히 나무 옮겨 심으려면은 잘라버려도 돈 엄청 깨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골격을 잘 짜야 돼요. 큰 나무를 가지고, 교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골격을 짰으면은 살을 입혀야 돼요. 살 입히는 거는 관목이 한다. 기장은. 골격 큰 교목 밑에를 채워주는. 역할로 관목을 가지고 살을 입힌다. 그래서 살이 입혀졌으면은 그걸로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뭘 입어야 될까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히는 거는 수건처예요. 수건처 구건율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드너의 실력은 수건처를 어떻게 쓰냐, 활용하냐에 달려 있다. 실제 수건처를 잘 써야 돼요. 옷이 날개예요. 그래서 이 정원의 특징은 또 계절마다 수건처가 표현해 줍니다. 거기서 다양한 수건들을 써가지고 멋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즘 세상에 옷만 입어서 끝납니까?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화장이에요, 화장. 화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남자든 여자든 화장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은 뭐 1년 초예요. 1년 초. 화장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맞추어서. 저 1년 초는 계절별로 봄이 왔구나. 아, 여름 됐네. 가을이 됐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내 기분인데 확 밝은 걸 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아주 빨간 걸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화장도 그렇고, 이 정원 마무리도.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하냐는 설계하기 나름이지만은, 또 교목으로, 관목으로, 수건초, 구건조로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1년초 비율을 신중히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은 1년초 심는 비중을 많이 하면 돼요. 노력이 많이 들어요. 수건초 그런 거 한번 심어놓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노력이 덜 드는데, 1년초는 그때마다 1년에 서너 번은 바꿔줘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면은 1년초 면적을, 화장 면적을 넓게 하고, 아니면 좀 좁게 해서 그때도 기본에 맞춰서 정원을, 가꾸게 한다. 꾸려나간다. 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참고가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하나의 뭐 예인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연히 찍은 건데요. 개수나무, 오늘 개수나무 말씀하셨는데, 개수나무 이 교목이죠. 크게 키우면 교목이에요. 너무 크게 키워도 안 되겠죠. 정원에서는 너무 나무가 크면은 집의 기운을 누른다는 거, 우리 동양적인 기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세력 조절해가지고 너무 크지 않도록 조절해 줘야 될 거예요. 자, 또 교목을 이용하고, 그다음 관목 이런 것들, 뭐 만병초라든지 무궁화 종류라든지 또 뒤에 뭐 이런 관목들을 이용합니다. 배경을 대략 만들고, 그다음에 수건초, 비비추, 그다음에 붓꽃 종류죠. 비비추고 이런 원추리예요. 이런 것들 뭐 고사리 종류 이용하고, 이런 부분적 이런 대로 여기는 1년초 비중이 낮은데 1년초를 가지고 이제 좀 계절별로 꽃을 1년초 심어주고 하면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냥 교목은 뒤에 배경으로, 그 밑에 관목, 그다음에 수건쪽 주변에 앞쪽에, 그다음에 좀 부분적으로 1년초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냥 참고 그림인데, 뭐 도로변의 화단도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 여러분들 같이 배운 분들이, 가드너들이 이게 도로변 화단을 좀 화려하게 간 거죠. 여러 종류 섞어 심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심은 거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그림. 이게 아마 그, 저기 경기도 용인시 어디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 정원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조성하는 정원인데,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상도 많이 받은 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흥시에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이 자부담 얼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흥시에 가든을 양성해서, 첫째는 여러분들 정원을 위해서 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왕이면 동네, 골목 내지 동네, 또 아파트, 그래서 몇 사람 모아가지고 공동체 정원 만들어서 한 꾸며보고 하면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좋고 또 경감도 좋아져서 우리 뭐 시흥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배운 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런 뭐 아름다운 꽃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